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은 122억 3천만 달러, 14조 원 정도로 전년보다 18.6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 2019년 0.5% 줄어든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103억 1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출국자 수는 줄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.